아빠, 엄마, 저 드릴 말씀 있어요. 이거 무슨 얘긴데 이게 뜸을 들여? 엄마 저녁 차려야 돼. 저 자퇴할래요. 갑자기? 뭘 한다고? 저 진로 정했어요. 자퇴하고 패션 공부하고 싶어요. 자퇴는 절대 안 돼. 저 진짜 제대로 패션 공부하고 싶단 말이에요. 이거 제가 디자인해서 그린 옷들인데 일단 한 번만 보시고. 패션이든 뭐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그래, 패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는 다니면서 하면 어때? 무작정 학교부터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야. 맞아, 다들 저렇게 얘기하시네. 저도 아무 대책 없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스무 살 되기 전에 검정고시랑 패션 관련 국가 자격증부터 딸 거예요. 어디 보자. 잘 그린다. 소질이 있네, 디자이너 소질이.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필요 없어요. 어? 뭐 어차피 경험도 쌓아야 하니까 옷가게나 피팅 모델로 알바하면서 검정고시랑 자격증 준비할 거예요. 알바에, 검정고시에, 패션 자격증까지? 그거 말이 쉽지. 네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. 할 수 있어요. 5년 안에 제 브랜드도 만들 거예요. 오.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, 엄마. 아빠. 그러게, 꿈이 확실해. 이렇게 확고하면 그러게. 근데 사실은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, 너 나가서 경험 바로 해. 학교 그만두고 가. 이렇게 얘기하기가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. 제가 봤을 때. 어렵지. 좀 많이 당황하시기도 했고. 아, 당황하지. 근데 반대도 하셨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구체적인 이런 게 있었으니까. 네네, 네.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나니 그래, 자퇴해도 된다. 대신에 모든 것들은 너의 힘으로 해라.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허락을 받게 됐어요.